오늘 살펴볼 그 보고서는 바로 이겁니다. 바이오 산업의 하반기 전망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여러 가지 매크로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좀 하반기 때는 상존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보고서를 읽어보면 이익 체력이 강한 빅파마를 선호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익률만 놓고 보니까 뭐 암젠 혹은 뭐 존슨앤존슨 뭐 이런 기업들은 거의 뭐 영업이익률이 50%. 뭐 50% 가까이 되더라고. 난리 나잖아.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탑픽으로 얘기한 게 이제 일라이 릴리인데 혹시 이거는 왜 그럴까? 우선 제약사들이나 바이오 회사들 특허가 끝나는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특허가 만료가 되면 탑라인도 정체가 되고 마진율도 빠지게 되는데, 암젠 같은 회사 지금 굉장히 좋긴 하지만 암젠은 또 내년에 특허 만료를 또 앞두고 있는 아이템이 있어. 결국에는 이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서도 신제품을 내면서 마진을 개선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거는 신규 질환에 침투하는 그런 회사들을 좀 보고 있잖아. 거기서 지금 작년에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가 비만 시장을 열었고, 그렇지. 최근에 데이터를 발표한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에 당뇨병으로는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비만 3상 데이터가 4월 달에 나왔는데 비만에서 체중 감량 효과가 최대 23%까지 나오고 있거든. 23%? 23%. 그러니까 72주 정도의 베이스라인에서 23%가 살이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비만 마켓을 보면 작년에 위고비가 한 17%, 18% 노보꺼 그 정도로 체중 감량으로 허가를 받았고, 그리고 그 전에는 작센다라고 또 노보꺼인데 그건 한 7% 정도 되거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릴리께 또 23%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마켓은 이제 막 열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빠르면은 내년 말에 또 출시가 될 것 같거든. 릴리의 터제파타이드라는 비만 신약인데, 그래서 릴리의 투자 포인트는 그걸로 지금 이제 뭐 투자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지.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익률 자체는 다른 기업들이 더 높을 수 있는데 그 높았던 기업들은 이제 특허가 끝나는 약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탑픽으로 얘기했던 종목들은 새로운 시장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맞아. 투자 포인트를 가질 수 있다. 맞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우리가 비만 엄청 사실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비만이 전 세계에 6억 5천만 명 정도의 비만 인구가 있대. 근데 거기서 수술로서 이제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한 1%밖에 안 되고 약품으로 관리하는 환자들이 2%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TAM 시장이 엄청 크지.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 자, 비만 환자가 6억 명.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큰 시장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비만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콘텐츠를 통해서 비만 쪽을 이제 의약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살짝 답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되게 유명한 약이 이제 삭센다라는 약인데 그거를 이제 위고비라는 약이 나오면서 굉장히 빠르게 침투를 했었고 이제 그게 또 실적으로 좀 드러났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면은 삭센다, 위고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이 엄청 또 좋더라고. 맞아.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의아한 거는 위고비가 등장하자마자 그러면 다른 신약들한테 이게 잡아먹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 좀 이렇게 좀 의아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어떻게 봐야 될까? 그게 또 나도 그런 질문을 많이 듣거든. 그러면 얘기하는 거는 이 노보와 릴리가 신규 시장을 만들어 갈 거다라고 봐.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주가를 보면 릴리의 데이터가 잘 나오면 노보가 조금씩 빠지고 뭐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데, 과거에 이런 시장에 침투했었던 릴리와 노보가 당뇨병에서 GLP-1으로 많이 싸웠거든. GLP-1으로 릴리가 트룰리시티를 냈고 그리고 노보가 또 오젬픽을 냈고 이러면서 계속 싸웠는데 결국에는 이 마켓이 계속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노보랑 릴리가 비만 시장에서 이렇게 같이 과점 체제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6억 5천만 명 중에 3%밖에 지금 치료를 안 받고 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게 10%만 커져도 어마어마한 시장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비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질병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질병이라고 또 정의가 내려져 있기도 맞아. 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또 품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은 영역인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또 막 물어보는 게 다른 경쟁사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당뇨나 비만 같은 이런 만성질환은 빅파마의 영역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그 바로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를 내면은 이거를 몇십 명의 데이터라도 FDA에서는 가속 승인을 해주거든. 근데 이 당뇨와 비만은 일단 안전성 데이터가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만 명 단위의 임상시험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만큼에 들어가는 임상시험을 할 것은 빅파마밖에 없어. 근데 지금 삼상하고 있는 데는 노보랑 릴리밖에 없어. 만약에 다른 경쟁자들은 어디가 있어요? 삼상에 들어오면 그때 견제해도 될 것 같아. 그럼 좀 피투르다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어. 면역 항암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것도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신규 시장인 거지. 항암제에서도 이 면역 항암제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지. 그래서 특히 이제 머크. 이제 머크는 정말 놀라운 회사인 것 같아. 맞아. 특히 이제 면역 항암제를 만드는 회사들. 사실 또 후발주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경쟁사들을 굉장히 지금 압도하는 상황인데 피크 세일즈도 뭐 아직 온 것 같지도 않고. 맞아. 그다음에 뭐 2028년까지 하면 적응증을 보고서를 보니까 뭐 90개 이상 확보하겠다고. 온콜로지 쪽에서 그렇게 다 확보를 하겠다고 이제 머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약품이 휴미라. 휴미라 이제 내년에 미국의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21빌리언 달러를 팔았거든. 그게 이제 제일 많이 팔린 거고, 머크는 키트루다 피크 세일즈를 30빌리언 달러를 보고 있어. 30빌리언 달러. 아, 약 하나로? 약 하나로. 키트루다의 매출액만 그렇게 보고 있고, 머크의 항암제 라인을 보면은 이 키트루다가 중심이 되고 여기에 붙여가지고 뭐 렌비마나 뭐 린파자 이런 것들까지 지금 같이 잘 팔고 있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이 30빌리언 달러 키투다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올해 20빌리언 달러 보고 있지. 지금 그래서 얘기하는 중간에 살짝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어쨌든 면역 항암제 강점은 다른 의약품이랑 합쳐서 병용요법으로 들어가서 이제 2차나 3차 치료제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도 한 2010년 중후반쯤에는 머크랑 이제 병용법 하겠다는 업체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 근데 요새는 잘 그런 게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좀 분위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런 대형 제약사들이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발표하는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병용 임상시험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 거의 머크가 1000건을 넘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머크가 키트루다의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계속 신규 적응증을 확보를 하겠다. 단독이든 병역이든 상관없이 지금 거의 한 15개의 암종에 대해서 쓰이고 있거든. 새로운 암에 대해서도 계속 확대를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는 한 가지 이 암 안에서 계속 초기 단계로 가겠다. 처음에 허가받은 거는 2차나 3차로 허가를 받겠지. 왜냐하면 옵션이 없는 대로 받겠지. 그렇지. 여기서 계속 얼리 라인으로 가는 거야. 퍼스트 라인으로 1차 치료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지금 머크가 또 노리고 있는 시장은 수술 후 보조요법 재발하지 않게끔, 그리고 수술 전에 암 사이즈를 줄이는 이런 신보조요법. 치료 영역을 뭐 다 들어가겠다는. 그치. 한 암종에서도 얼리 라인으로 계속 확보하겠다. 이 전략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반응률을 높이겠다라는 거야. 이 반응률을 높이겠다라는 거에서 병용요법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개를 주된 키트루다의 확장 전략인 거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30빌리언 달러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좀 한국 얘기를 좀 해볼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그래도 대용제약의 나보타 이걸 되게 좋게 보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조금 궁금 아니면 우려가 되는 거는, 어쨌든 톡신 같은 거는 이제 미용 제품일 텐데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반대되는 맞아. 논리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좀 경쟁사랑의 어떤 좀 약간 송사도 있었잖아. 이제 이 부분도 마무리가 됐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민 좀 스러운 거는, 파트너사가 보니까 팔고 있는 제품이 이거지. 이제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그럼에도 나보타를 좀 좋게 보는 이유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 그 대용제약이라는 회사를 이야기, 내가 탑픽으로 하반기 이야기하는 거는 좋아지는 그림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보타가 뭐 보톡스보다 좋아? 뭐 이런 논리가 아니라, 이 회사의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 약품이 애드가 되면서, 지금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이 대용제약을 탑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소송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국제 ITC에서는 합의가 지금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한국의 민사만 지금 남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수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마무리가 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에볼루스라는 이 회사의 파트너, 그러니까 에볼루스가 이 나보타를 판매하는 그 브랜드는 주보라고, 주보로 판매를 하는데, 사실 에비랑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하지. 에비가 뭐 워낙에 그 미국의 미용 시장이 2빌리언 달러가 넘는데 거기를 사실 꽉 잡고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치고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들긴 하는데, 일단 마케팅 전략으로서 이 에볼루스가 이야기하는 거는 신규로 올라오는 밀레니얼 세대들을 잡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온라인이나 SNS 이런 데 노출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어. 그 노출도를 우리가 통계를 보면은 코로나 대비가 지금 또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숫자로 찍힐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지금 에볼루스에서는 이야기 가이던스를 주고 있어. 우리가 2022년도에 얼마 팔 거다. 지금 맥스로 한 1억 5천만 달러 정도로 올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2분기 시적 발표 때 더 잘 팔려서 이게 업사이드가 더 생긴다, 가이던스를 더 준다라고 하면은 대응을 또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회사의 실적 발표도 이제 같이 좀 봐야 되겠네. 맞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나보타 이제 주보는 그런 거고, 대웅제약이라는 회사는 기존에 이런 소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소송비를 많이 썼거든. 근데 그렇지. 그게 이제 안 나오니까 마진이 OP가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그리고 기존에 얘네가 이제 하고 있었던 게 대부분이 그 도입신약, 도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약품들이 많았거나 제네릭이거나 이랬었는데, 이런 자체 개발 약품들이 애드가 되면 마진이 계속 좋아지는 구간에 있지.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출시한 펙스프라잔이라는 약품도 이제 빨리 올라올 걸로 보고 있고, 내년에 출시할 당뇨병 약품 신약들 보면은 전반적으로 향후에 1, 2년 동안에 계속 마진이 좋아지는 그림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래도 이제 바이오 하면은 우리 또 중소형 바이오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바이오텍들이 사실 상반기 좀 좋진 않았었는데, 맞아. 최근에 보면 좀 꿈틀꿈틀 거리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나왔어. 특히 이제 바닥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지금 또 성과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XBI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소형 바이오텍 ETF, 그런 이제 ETF를 들어가는 시점으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중소형 바이오텍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반기가 좀 보고 있어? 사실 매크로 환경 자체가 파마한테 되게 좋은 상황이거든. 지금 뭐 금리나 이런 것들 보면 바이오텍은 임상 개발을 계속 하는데 조달하는 환경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조달을 못 하거나 투자를 못 받게 되면 회사가 망할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환경들은 바이오텍 되게 안 좋은데, 그럼 이거 계속 죽을 것인가? 이게 언제까지 빠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얘기했었던 게 하반기에는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역사적으로 굉장히 저점에 와 있고 마켓캡하고 비교했을 때 캐시가 더 큰 회사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때 얘기했었던 거고, 사실상 6월 달에 지금 저점을 좀 찍고 최근에 반등이 좀 나왔어. ETF 측면에서 보면 한 10% 이상의 반등이 나왔고, 개별 종목에서는 많이 올라온 거는 바닥 대비 100% 나온 것도 있거든. 그런 종목들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 센티멘트가 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머크나 이런 머릴리나 이런 큰 빅파마들이 M&A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거를 확인하고 우리가 접근을 하자라고 그때도 이야기를 했었잖아. 근데 여전히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최근에 반등이 빨리 올라온 거는 머크라는 회사가 ADC 바이오테크, 이제 상업화 아이템이 있으니까 뭐 바이오파마라고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회사를 한 40빌리언 달러 이상 규모의 M&A 할 수 있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나왔거든. 지금 논의 중이래. 지금 논의 중이면서 이게 이제 그 딜이 진척이 되고 있고, 어떤 계약 요건이나 중간에 파트너십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조금 좀 딜레이 되는 것 같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딜들이 나오면서 이 머크가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또 다른 경쟁사들, 예를 들면 뭐 BMS,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회사들도 다른 SS를 볼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아마 또 지금 돈은 많으니까 그럴 거라고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또 그 딜이 나오면 딜 이후에 그 트랜잭션 백그라운드라고 해가지고 딜에 대한 내용이 막 나오는데 거기에 새로운 파티가 붙었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머크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가 붙을 수도 있다, 이런 게 만약에 확인이 되면 바이오텍은 그때 또 다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 네, 오늘은 이렇게 그 바이오 산업의 그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제 그 화면에 링크가 나갈 텐데요. 이제 그거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